김해 복리단길엔 많은 카페들이 있지만 이 카페는 특이한 분위기로 입소문이 나 매일매일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언뜻 보기에는 고택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옛날 우물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객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이 거리가 너무 낙후되고 다른 시도시에 비해서 너무 구도심이 낙후되고 해서 이거를 다시 대수선을 해서 좀 이 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된 게 있었네요. 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가옥을 개조해 만든 커피숍. 일본풍 건물에 앤티크한 가구, 그리고 특이한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일본식 상량문엔 이 집을 지은 날짜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집일까요? 쭉 상량식 소화 10년 12월로 지금 써져가 있습니다. 이게 1935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커피숍 안엔 여행과 가죽 공예, 그리고 그림을 즐기는 사장님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평소에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다가 이런 소품들은 뭐 여행을 다니면서 벼룩시장을 찾아다니면서 가격은 쌉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씩 구입해왔던 거. 이 그림은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보면 좀 우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벽이 허전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스케치를 해서. 그래서 이곳은 커피만 마시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시관처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맨날 육아에 지쳐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어디 가자 하는데 이번에 복리단길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보자 하고 왔는데 이렇게 힐링도 되고 좋네요. 뭐 사장님 이게 취미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앤틱하고 좀 보기 드문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커피숍 중에서도 명당 자리라 불리는 이곳. 여기는 다다미 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있던 다다미 방을 그대로 살려 손님들에게 내어줬는데요.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한 햇살까지 즐길 수 있어 항상 손님의 이야기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다다미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본에 여행 온 것처럼 되게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카페 같지 않은 분위기라서 너무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커피숍은 인테리어만 이색적인 것이 아닙니다. 커피 맛도 손님들 발길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매력 포인트인데요. 좋은 품질의 원두에 정성을 다해 내려주는 드립커피는 이 집의 인기 메뉴이고요. 손님에게 맞는 다양한 허브티도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십니다.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좋은 거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골라주니까 저희들 마시는 저희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장님이 내려주는 허브티. 은은한 차향이 커피숍에 퍼져나가는데요. 허브티의 향기처럼 사장님이 여러 해 동안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이 커피숍의 분위기가 되어 손님들에게도 그의 생각과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런 데 가면 진짜 힐링될 것 같아요. 저도 커피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좀 이따 오고 싶네요. 차, 음악, 이 분위기, 이 삼박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이제 집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그리고 또 특히 항상 느끼지만 이 집에 오면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는데도 그 속에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목소리가 낮아지고 휴식처로서 최고인 것 같아요.